안녕하세요 여러분, 태봉입니다. 오늘은 더샘에서 나온 귀여운 캔디 틴트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패키지가 진짜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걸 본 순간 아, 우리 봉봉이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그럼 캔디 틴트 연구해보러 갈까요? 고! 네, 캔디 틴트는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고요. 그리고 가격은 4,500원입니다. 되게 싸죠? 패키지도 너무너무 귀엽고 이래서 학생분들을 위해서 나온 틴트인 것 같아요. 이 틴트는 사탕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과일이 그려져 있어요. 1호부터 5호까지 컬러 이름들이 과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일이 그려져 있는데 1호는 체리, 2호는 사과, 3호는 레드망고, 4호는 홍시, 5호는 수박이에요. 그러면 팔뚝에 먼저 한번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잘못 바르는 바람에 밑에서부터 1호, 2호, 3호, 4호, 5호예요. 이렇게 컬러를 보면은 4호, 5호를 빼고 1, 2, 3호는 전반적으로 레드가 베이스가 되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1호 체리는 좀 약간 검붉은 레드, 2호는 맑은 레드, 3호는 다홍 레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색은 보시다시피 진짜 쨍하게 잘 되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발색하다가 튀어나와가지고 물티슈를 닦았는데 바로 착색이 된 거예요. 진짜 착색 진짜 잘 되고 발색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입에 한번 올려볼까요? 1호 체리 컬러예요. 생각보다 웜하진 않고 약간 푸른 느낌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2호 사과 컬러예요. 아까 팔뚝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맑은 레드 컬러죠? 예쁘다. 가장 인기가 많다는 레드망고 색깔이에요. 안색을 확 밝혀준 오렌지 레드?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 같아요. 예쁘다. 홍시 컬러입니다. 얘는 완전 딱 봐도 오렌지! 오렌지 하죠? 노란빛이 띄는 오렌지여가지고 연하게 발린 부분은 귤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상큼상큼. 수박 컬러입니다. 수박이라는 이름이랑은 좀 잘 안 어울리는 듯하죠? 그냥 따뜻한 핑크?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를 다 발라봤는데요. 태봉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는 지금 바르고 있는 수박 컬러였어요. 저는 원래 다홍이나 오렌지 이쪽보다는 핑크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틴트에서 또 중요한 게 착색이 기승전 핑크이냐 아니냐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닦아봤는데요. 자기 색깔 그대로 착색이 되더라고요. 또 좋았던 점이 물틴트 치고 좀 덜 흐르는 제형이에요. 보시면 물틴트인데도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게 아니어가지고 좀 바르고 그라데이션을 하기가 다른 물틴트보단 용이했다는 점? 그치만 착색이 너무나도 빨리 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하려면 엄청 빠르게 해줘야 했어요. 물틴트다 보니까 촉촉한 느낌은 없었고 지금 되게 보송보송한 느낌이에요. 바른 거 까먹을 정도로? 그리고 얘가 처음에 입술 상태 좋을 때는 여기 경계가 별로 안 남았었거든요? 근데 다섯 개째 바르다 보니까 입술 여기에 경계가 남았어요. 입술 상태가 안 좋은 날에 바르면 경계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컬러별로 향이 다 달라요. 체리는 체리 사탕 향이 나고 뭐 수박은 수박 냄새라 그래야 되나? 멜론 냄새 그런 게 나고 뭐 사과는 사과 향, 뭐 홍시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였는데 홍시 향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각자 다른 향을 가지고 있어요. 맛은 다른 틴트들에 비해서 좀 맛있는 편인 것 같아요. 4,500원이라는 그런 저렴한 가격에 비해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제 캔디 틴트 리뷰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럼 캔디처럼 달콤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